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페이지로는 아까 563페이지 필요하다고 했죠. 그죠? 일단 그 프린트를 이제 보면서 가는데, 이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게 거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확인 문제 1, 2하고 이제 제 프린트 예전 문제를 같이 풀어드리는데, 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예요. 가격을 공시하죠. 그래서 아까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그래서 공시지가기준법을 다시 말씀드리면,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가요. 표준지. 그래서 아까 개별 토지 가격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평가사가. 그래서 개별 토지를 매기기 전에 표준지를 선정해요. 그래서 표준지를 선정해서 감정평가사가 그 표준지를 선정한 걸 보고 그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서 제곱미터 가격으로 이제 구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적정 가격으로 매기고요. 그래서 특수한 사정에 개입된 사정 보정은 하지 않습니다. 평가사가. 그래서 보십니다. 자, 우리 공시주체가 항상 공법에서 국장이라는 거는 누구를 줄임말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을 줄임말이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줄임말이죠. 자, 그럼 팁을 드리면, 제 요약의 박스를 보시면요, 공시주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개별만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뭐만? 그래서 시장으로 한다면 나머지 다 뭐예요? 국장이죠. 그럼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먼저 잡고요. 그 다음 이제 심의를 거칩니다. 국장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요. 자, 얘는 쉬워요. 중앙이에요. 얘는 시군구예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의 심의를 거치죠. 그 다음에 이의시청 들어가고 공시기준일이 있어요. 그래서 공시기준일이 1월 1일입니다. 다 같고요.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서, 자, 결정 공시일로부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해요. 구두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해야 돼요? 서면.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문서도 포함된다. 자, 그럼 제가 나눠드린 지금 박스가 하나 있죠. 그죠? 이걸 이제 정리한다면, 공시제도의 역사예요. 처음에는 토지공시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가 만들어지고, 이걸 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를 선정하죠. 개별지가. 자, 그럼 아까 제가 공시주체가 개별 다 그냥입니까? 시장이 합니까? 나머지 다 국장이 하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가 시장이라고 얘기하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장이 하겠죠. 그래서 이 개별 공시가는 시군구에 있는 공무원이 매기고요. 표준지 공시가는 감정평가사가 산정을 합니다. 자, 이거를 산정을 해요. 산정을 해서 국장한테 주게 되면은 국장이 얘한테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걸 작성해 줘요. 그래서 얘한테 넘겨서, 자, 이거는 이제 요걸 기준으로 가겠죠. 하고 얘가 그걸 가지고 개별 공시가를 매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효력이라는 게 있는데, 자, 지금 제 요약의 밑에 박스에 토지라는 단어 있죠. 밑에 박스 중간 박스.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가 하는 효력과 개별 공시가 하는 효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박스 다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많은 걸 암기하는 게 나아요? 적은 걸 암기하는 게 나아요? 그럼 개별공시가가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개별공시가는 무조건 세금이나 징수예요.
과세나 부담금이나 국공유지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대부로 산정에 쓰거든요. 요것만 쓰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가보다는 개별 공시가를 암기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자 정보 제공하고요.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와 국가가 집값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 기준이 돼요. 자, 그냥입니까? 표준 공시가는 정보 제공을 해줍니까?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되죠. 국가 업무가 기준돼서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산정이 기준이 됩니다. 보상금 산정이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개별 공시가를 매길 때 평가사가 감정평가업자가 그 개별 토지를 매길 때 또 기준이 되고요. 국유지의 취득 처분, 환지 채비지 매각, 관리 매입 경매 재평가, 국계법에 의해서 조성용지 공급이 많은데 암기할 게 많죠. 그러면 개별 공시가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자, 개별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잠시 과세, 부담금, 사용료 대부료. 이거 외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4대 가부. 가부는 남편이 없는 게 가부예요. 근데 따라해 4대가 가부다. 증조할아버지서부터 쫙 다 가부야. 그죠? 그래서, 어떻다? 그, 사용료라는 단어가 있나요? 대부료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거는 과세예요. 세금이거든요. 자, 부담금 같은 겁니다.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를 암기하는 게 낫나요? 개별 공시가를 암기하는 게 낫나요? 그러면 넘기셔서, 문제가, 2페이지 가시면은, 넘기셔서, 확인 문제 2 있나요? 확인 문제 2? 네. 그럼 여기서, 개별 공시가의 활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4대 가부 아닌 거 찾으면 되잖아요. 4대 가부 사용료 대부료라는 건 빠졌죠. 국공유지 사용료 대부료가 생략됐고 4대 대대 가가 따라서 과세. 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의 결정이 있죠. 자, 부는 그냥이에요. 부담금이에요. 그러면 개시 시점에 대한 집가 산정이니까 안 들어가는 게 있죠. 그럼 몇 번? 1번이죠. 토지 가격 표준표 작성 시는 이건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가거든요. 그런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전페이지 가시면은 표준지가 하는 효력이 하나다 굉장히 많다. 그걸 다 암기하시기가 힘들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표준지 아니면 개별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표준지를 다 암기하는 게 낫나요? 개별을 암기하는 게 낫나요? 그렇죠. 몇 대 가부? 몇 대가 다 가부야. 그래서 다음에 4대 사용료, 대부료, 과세, 부담금. 그 나머지는 다 개별공시가 아니죠. 가져가야 돼. 아시겠습니까? 머리는 한계가 있어. 그걸 어떻게 다 표준공시가 다요. 얼마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요. 그 4대 가부만 가, 4대 가부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개별공시가는 시험에 나왔던 게 요 세 가지. 그죠? 4대 가부라는 것만, 개별공시가만 암기하시면 표준공시가를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은 정보 제공하고 일반 토지 거래 지표가 되고 개별을 구한 거예요. 세금은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갔나요? 꼭 체크하세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제도의 역사가,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거의 비슷해요.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공시가격도 올립니까? 지금 오늘 인터넷에서 보유세가 엄청 때린다 그래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서부터 주택공시가 만들어져요. 무슨 공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서부터 집값이 올라가니까 주택도 공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날라와요. 고지서가. 오케이?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주택가격 공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하셨어? 그러면 주택도 그냥이야 공시를 해. 공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은 공법 시간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있죠. 아파트가 무슨 주택이야? 그럼 공동주택은 그냥이요. 시세가 나와 있어요. 한국감정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서 그냥 전수조사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과 개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단독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해야 돼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구분합니다. 근데 공동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자 할게요. 아까 개별만 누가 결정공시하죠? 시장. 나머지는 다 누가 해요? 그럼 안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국장이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박스 마지막입니다. 밑에 보시면 단독 표준 개별 공동주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에 박스. 찾았어요? 찾았나요? 그럼 표준주택은 어떤 주택 산정에서만 기준이 됩니까? 개별주택. 다른 업무는 안 해요. 그런가요? 그런데 단독의 개별과 공동은 그냥입니까? 가격 정보 제공합니까? 과세 기준 정보하죠. 찾았습니까? 다시 갈게요. 표준주택이 하는 업무는 어떤 주택 가격 산정에만 기준이 돼요? 다른 게 나오면 돼, 안 돼요? 온리 얘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런데 이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은 두 가지 업무를 합니다. 따라서 가격 정보, 과세 기준, 두 가지 업무를 해요. 그래서 가격 정보를 제공해주고 과세 기준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야미로 갑니다. 따라서 기억. 그러면 얘네들은 기억 들어갔으니까 기억이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표준은 어떻게 돼요? 개별의 주택 산정만 가는 거죠. 그런가요? 다시 할게. 표준주택은 어떤 효력만 있어요? 어떤 주택 산정에만 기준이 돼요? 다른 업무는 해야 안 해요? 다른 업무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표준은 개별만 산정하는 데만 기준이 되겠죠. 다른 건 안 하겠죠. 그런가요? 근데 개별은 개별주택은 그냥입니까? 세금 때립니까? 공동주택도 세금 때리는 거잖아요. 가격 정보 제공하고. 근데 야매너가 따라서 기억. 그럼 개별과 공동의 기억 들어갔죠? 그럼 가격과 과세 기준의 기억 들어갔죠? 그런가요? 그래서 요것만 하시면 효력은 다 끝납니다. 밑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따가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결정 공시하는 날짜가 다 아까 그냥입니까? 이 공시일이 다 말일입니까? 다르죠? 그럼 얘가 다 달라요. 그래서 다 말일이야. 자, 따라서 25144. 자, 얘는 2월 5일이죠, 그죠? 얘는 언제예요? 표준택은 언제 합니까? 1월 31일. 얘는요, 4월 30일. 얘도 4월 30일이죠? 그러면 말이니까 뒤에 날짜는 암기할 필요가 없죠. 앞대가리만 25144만 암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25144. 암기할 수 있어요? 암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는 평가사가 해요. 감정평가사 하는데, 원래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가 했는데,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가요. 그죠?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주택은 그냥입니까? 한국감정원이 합니까? 토지가 평가업자가 했었죠. 산정을.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요게 감정평가사가 했던 건데, 감정원 넘어가서, 내가 주택, 감정평가사 강의하는데 데모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걸 감정원에 넘겨가지고. 지네 밥줄 끊겨갖고. 아시겠습니까? 그럼 주택은 그냥입니까? 한국감정원에서 합니까? 한국감정원에서 산정을 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까지. 여기까지 가셨어요? 여기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비주거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제 이게 사무실 같은 건데, 상업용이나. 박근혜 정부 때 생긴 거예요. 근데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우리가 괜히 머리만 아파. 그러면 이거는
자, 주택이에요? 비주거용이에요? 자, 그러면요. 갈게. 얘는 단독을 일반이라 그래요. 단독을 뭐라고 한다? 일반. 공동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찾았습니까? 그 외에는 암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위에 거랑 준용하거든요. 대답 좀 해봐요. 그러면 얘는 암기할 필요가 있다, 주택하고 같다 같기 때문에 굳이 얘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비주거용은 지금까지 물어본 적이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일반이 단독하고 똑같죠? 그러면 그냥요 구분을 해요.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죠. 지금 보고 있어요?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죠. 근데 공동이 집합이죠. 그럼 얘는 구분합니까? 안 하죠. 맞아요. 자, 얘기해 보세요. 개별만 그냥이에요? 시장이에요? 시장. 나머지 다? 그럼 암기할 필요가 없네. 그런가요? 자, 얘는 개별 산정한테 기준되고 얘와 얘는 아까 가격 값에 가는 거죠. 그럼 비주거용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비주거용은 지금까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주택하고 똑같기 때문에 괜히 진행에 힘만 빠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감정평가업자도 할 수 있고 한국감정원도 할 수 있어요. 그냥입니까? 둘 다 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어느 중에서 하기 때문에 공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효력도 똑같아요. 아까랑 얘랑. 그다음에 144. 그냥이요. 날짜도 같아요. 같다면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144.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는 그냥이요. 공시 기준일이에요.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죠? 근데 결정 공시하는 일은 달라요. 1월 1일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25144. 144.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죠. 25144, 144. 그럼 25는 그냥이에요. 토지예요. 주택이 아니죠. 25가 들어가면은 주택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끝내버리세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밑에 당구장 표시 있어요? 자, 밑에 당구장 표시. 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 공시가를 무슨 공시가로 본다? 자, 무슨 말이냐. 잘 놔보세요. 표준지로 산정됐어요. 그럼 그냥이요. 구했어요. 그럼 또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개별 공시가로 보는 거예요. 분위기 안 좋아요. 그냥이요. 산정을 했어요. 그럼 또 구해요? 그럼 표준지로 선정이 됐으면 이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얘는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잘 나와요. 당구장 표시. 그래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의 토지 공시가를 무슨 공시가로 본다? 그럼 표준주택도 마찬가지죠. 표준주택도 그게 표준주택이 개별주택이 되는 거죠. 표준주택에 선정된 당의 표준주택에 대해서 어떤 주택으로 본다? 개별주택으로 보는 거죠. 개별주택도 바로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주 잘 뜨는 겁니다. 이의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토지 같은 건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 이용자, 이해관계에 포함되고요. 공시권자한테 하고 공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구두로 해요? 서면으로 해요? 서면. 전자문서 포함되죠? 넘겨볼게요. 자, 가시게 되면은 자,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죠? 자, 그냥입니까? 여긴 토지입니까? 그럼 표준지에 뭐 건물 면적 같은 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집원 단위 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현상, 주변 토지 이용사항,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도 들어갑니다. 용도지역, 지목, 지적위치, 토지 용도제한, 도로교통사항도 지세도 들어가고요. 표준택은 주택이죠. 그럼 토지만 들어가요? 건물도 들어가요. 지번 가격 들어갔죠? 그 다음에 대지 면적 및 현상, 그 다음에 지목 지적위치, 도로교통사항, 용도제한, 그 다음에 표준주택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수익 임시사용도 포함되죠. 근데 거기다 적어보세요. 얘는 이따 책에도 나오지만은 건축허가일은 안 들어가거든요. 건축허가일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건축허가일이라는 건 없어요. 해놓으셨어요? 자, 그럼 밑에 확인 문제 1번 문제 있나요? 풀어보세요. 이거 푼 다음에 이제 제가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볼게요.
해설이 있으니까 정답은 4번만 맞아요. 그런가요? 아까 편의로 선정된 토지의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를 무슨 공시가를 봐요? 개발 공시가를 보죠. 그죠? 자, 여러분들 결정 공시에는 1월 1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4월 30일 날로 가셔야 돼요. 개별 주택 가격은. 그런가요? 자, 2번 편의지는 땅이잖아요. 건물 면적 들어가면 안 되죠. 건물 면적 구조 사용성 등 건물에 대한 사항은 오히려 이거는 표준주택이라고 보셔야 돼요. 표준공시가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따 제 문제 저번 주 문제 풀겠지만 공동이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는 건 아니죠. 공동을 단독으로 고치셔야 되죠. 밑에 해설이 있죠. 이 신청 그냥요 다 돼요. 그럼 개별 공시가만 이의청할 수 있어요? 편의지도 가능해요? 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되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그래서 확인학습 1, 2가 가장 유력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교과서 갑니다. 교과서에 좀 더 세부적으로. 페이지 564 가시면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564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없는 이 머릿속에 두셔야 돼, 이거를요. 갈게요. 자, 564페이지 표준지 공시가에 의의 있나요? 표준지 공시가는 누가 결정 공시하죠? 국장이 조사평가하죠? 그래서 표준지 단위 면적당 재무대 가격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자, 갈게요. 국장은, 자, 어떻습니까? 두 번째 그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 현재 적정가격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항상 표준은 적정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표준은 항상 적정이라는 게 붙어요. 개별은 안 붙고요. 왜?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니까. 자, 그러면서 자,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봐요. 국장은 어디에 심의를 거쳐야 돼요? 시군구는요. 시군구죠. 그럼 여기는 시군구가 나와야 돼요? 중앙이 나와야 돼요. 중앙부동산평가의 심의를 거쳐야겠죠. 3번 표준 공시가를 공시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죠? 다만 1월 1일 하죠. 다만 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는 일부 지역을 지정해서 당해 지역에 대해서 따로 공시가를 정할 수도 있다는 건데 참고하시고요. 자, 표준지의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대표성, 준용성, 안정성, 확정성. 그럼 다른 게 나오면 안 되죠? 그 대표성이라는 거는 집가가 그냥에 대해 대표가 돼야 돼요. 너무 낮거나 높아서는 안 되죠. 대표할 수 있는 것도 끊어주시고요. 토지 특성이 준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준용. 준용에서 토지 이용사항이나 면적 지형이 어때요? 그 유사한 토지 중에서 가장 높은 표준적인 표준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 토지 용도의 안정성이라는 게 있나요?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그럼 장래 상당 기간 동일 용도로 가야 되죠. 안정성이고요. 그 다음에 확장성이라는 건 뭐냐면 누가 봐도 확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확장성은 자 거기 보시면은 자 가볼게요. 구분이 용이하고 위치를 쉽게 따보세요. 확인, 확정. 그럼 딱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암기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 내가 아는 대중이라는 애가 있는데 애가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걔를 확 안아줬어요. 따라서 대중이를. 확 안아. 그죠? 대중이를 확 안아. 알겠어요? 그럼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저번 주 프린트 가볼게요. 프린트 가시면은. 자, 16번이 만나보세요. 16번. 맞아요? 누구를 확 안아?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네 가지가 들어갔죠. 맞죠? 그 다음에 565로 갑니다. 가시면은, 자, 3번에 표준지 공시가의 조사평가 기준 있죠? 양가로 2번의 별표. 자, 양가로 2번 실제 용도 기준 별표. 공부사로 가야 돼요? 실제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미쳐쳐 보세요.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공시기준 현재 실제 용도라는 단어가 있나? 그게 현장 조사일이야 공시기준일이야? 그 날짜로 가자는 거죠. 현재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일시적인 이용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고요. 나지상정 평가라는 게 있나요? 펼쳐 보세요. 자, 갑니다. 표준지는 건물을 매기는 거예요? 토지를 매기는 거예요? 그럼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걸로 봅니다. 건물지로 가요? 나지로 산정해요. 그래서 표준지는 나지로 안정평가해요. 그럼 건물 또는 그 밖에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또는 그 밖에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 그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표준공시가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개발이익 반영한다는 건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제가 아까 이게 적정가격이기 때문에 사정보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안 되죠. 근데 아까 제가 공시지가 풀 때 5%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1.05입니까? 시점 수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시점 수정은 필요하죠. 그래서 프린트 갑니다. 저번 주 거. 저번 주 거 18번 가는데 18번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갈게요. 표준지 평가는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등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무슨 상태로 가요? 맞죠? 맞죠? 표준 공시가를 이용할 때, 개별 공시가를 구할 때는 아까 제가 5%는 1.0 곱했잖아요. 1.05. 시점 수정은 하죠. 근데 무슨 보정은 하지 않아요. 사정 보정은 필요 없죠. 맞는 지문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했던 겁니다. 565페이지 가시면, 자, 565페이지 가시면은 밑에 표준 공시가의 공시사항 있죠. 집원 단위 면적 등 면적 형상 들어갑니다. 넘길게요. 넘기시고 아까 했던 거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 지목 지세, 지리적 위치, 도로 교통 상황, 국계법에 의한 토지 용도 제한 그 밖에 지가 공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제가 5번, 6번을 묶어 보세요. 표준지의 공시가의 효력 적용이 지금 9가지가 있죠. 긴장해 할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에 개별 공시가 용도에 딱 4가지만 있죠. 4대 가부 아세요? 몇 대 가부? 아니 그러니까 566페이지 5,6번 있잖아. 5번 6번 4개 5개 9개 있잖아. 어마 많어. 겁나게 많어. 더 있어 얘기보다. 근데 아까 개별 공시가는 용도에 4대 가부밖에 없었잖아. 그죠?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를 암기하는 게 나아요? 개별 공시가를 암기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야매를 한 거야. 아, 가자. 알겠죠, 그죠? 동영상 들어서 이제 오전에 강의하시는 분이 하셔도 효력 적용 9가지 다 설명하고 개별 공시가 용도 다 설명해도 집에 가면 생각이 나요, 안 나? 안 나고 그게 그거고 그게 같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그러면 그냥이야 정은 쪽으로 가는 게 나아. 몇 대가 다 가부야? 4대 가부. 근데 4가 뭐야? 사용료, 사용료. 3번에 국유지의 사용료 있죠? 근데 그 옆에다가 대부료라고 적었어요. 대부료가 하나 빠졌죠. 사용료나 대부료나 마찬가지. 야, 567페이지에 2번 개별공시가에 3번 개별공시가 용도하고 있어. 그죠? 다 보여, 여기서. 미치겠어. 뭘 보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알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4대 가부에 대부료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사용료. 대부료. 대부료라는 게 없죠.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고 빌리 대부료가 있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4대? 그럼 위에 가세라는 게 있잖아요. 과세, 과세. 부가 부담금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사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 진짜 걔로 어려워. 어렵죠? 얼마나 힘든데, 씨. 자칙에 9가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개별공시가는 4가지가 있다면, 얘는 9가지만 있을까? 더 있을까? 더 있어. 토지가격 비준표도 기준된단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많아. 많은 걸 외운 게 나아? 적은 걸 외우는 게 나아? 그치. 얼마나 노력하냐, 내가. 여러분들 20년째인데 맨날 틀려. 그래서 야매 연구실에서 연구하지. 아이씨, 그럼 저건 쪽으로 가자. 그죠? 4대 가부 아니면 다 표준지다. 아시겠죠? 그죠? 강의하면 뭐해? 지명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대 가부는 생각나? 이거 못 외우면 4대 가부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대 가부만 보면은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 그냥 끝나요. 그럼 표준 공식관을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론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다면 많은 걸 다 할 필요는 없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세요. 표준은 그냥입니까? 개별을 구하기 위합니까? 세금은 아니에요. 세금은 개별에다 세금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을 갖지만 우리가 막상 시험제 나온다면 구분을 못 하겠어요. 표준지가 하는 게 뭔지 개별이 하는 게 뭔지 몇 대 가보면 안다면 이건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오지선다의 객관식의 묘미예요. 이게 주관식이면 이렇게 못 가는 게 주관식은 다 적어야 돼. 막 이게 표준지 공식가에 효력하는 거와 적용하는 걸 나열하라. 나열해봐. 못 나열하지. 감정평가 시험제는 서술형이 있거든요. 그걸 다 적어야 돼요. 쫙. 공인중개사나 해. 그죠? 평가사 하지 마. 그냥 해. 그냥 4대 가문화에 암기해.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강사는 책에 나와 있는 걸 강의하는 게 아니라 4대 가부를 강의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증 따러 왔어요? 지금 학문하러 왔어요? 그래. 4대 가부만 알면 자격증 따. 학문하러 온 게 아니잖아. 학문화 오면 이거 다 내가 하나씩 막 해주고 머릿속에 집어주고 또 빠지면 또 집어넣어주고 그러는 거야. 아, 힘들어 죽겠어. 알겠죠? 그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표준 공식과를 공부를 안 하라는 게 아닌데 하더라도 암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표준은 그냥요. 개별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나 아니면 뭐 정보 제공이나 그런 거지 세금은 아니잖아요. 세금은 다 개별에 꼬라박는 거죠. 근데 과세만 있는 게 아니라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사용료 대부료입니까? 국공주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산정하는 데는 개별 공식가로 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자치기 7번. 표준 공식가도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자, 1번, 2번 체크. 자, 표준 공식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 공식가 결정 공시로부터 며칠 이내? 구두 서면. 누구한테? 왜? 표준이니까. 맞아요. 근데 2번도 배표. 통지합니다. 국장은 이의 시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라는 건 똑같죠. 그 다음에 이의 시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 신청인한테 서면을 통지하죠. 자, 30일과 서면이 똑같아요. 통지하는데. 근데 30일은 어느 날부터 30일이야? 이의 시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아까 이의 신청 한 거랑 틀리죠. 이해하셨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쪽 개별공시가 갑니다. 개별공시가는 누가 결정공시합니까? 시장군수구청장. 개발부담금 부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이 정한 목적을 위한 직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 얘는 중앙이에요? 시군구예요.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죠.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 1월 1일 현재 관할구역 안에 개별공시가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항상 개별은 그냥 가격만 나옵니다.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한다. 자, 시장군수구청장 몇월 며칠날 개별공시가를 결정공시합니까? 5월 30일 날 하죠. 그런가요? 개별공시가를 결정공시 불필요한 경우는 아까 표준지로 선정된 거는 당해 토지 공시가를 무슨 공시가로 봤어요? 개별공시가로 봤죠? 봤고 조세 부담금은 어떻게 돼요? 이건 세금이죠? 그럼 그 등이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이걸 하지 않으라는 거죠. 왜? 세금이 아니니까. 아까 4대 가부만 한다 했잖아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개별공시가 4대 가부 했고요. 개별공시가도 이의 신청할 수 있죠. 그럼 개별공시가 이의 있는 자는 개별공시가 결정공시로부터 며칠 이내? 구두로 해? 서면으로 해? 누구한테?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느 날부터? 이의 시청이 만료된 날부터 며칠 이내? 구두로 서면으로? 서면으로 통지하는 건 똑같죠. 그런가요? 넘기세요. 자, 간혹가다 개별공시가의 공시 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뭐냐면 1번만 체크하세요. 자, 따라서 분할합병. 토지를 분할합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5월 30일인데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에 사유가 발생할 때는 그 해에 몇 월 며칠? 7월 1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달이니까.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7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그 사이에 사유가 발생했죠. 그러면 그냥요, 12월 30일이니까 다음 해에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을 한다. 근데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되고요. 아까 토지가격 비준표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토지가격 비준표는 국장이 작성을 해줘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장군수 구청장에 있는 공무원이 매기는 거죠. 들어갑니다. 토지가격 비준표 있어요? 그럼 국장은 매년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한다고 돼 있죠. 그럼 작성은 시장군수 구청장입니까? 국장이 작성합니까? 국장이 작성해서 신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관계행정기관의 신구한테 제공하면 그 신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걸 가지고 매기는 거죠. 그 표는 개별공식과 산정하는데 토지 특성 조사 같은 거에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주택가격 공시에 단독 있어요, 단독? 단독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죠. 자, 표준은 누가 결정 공시합니까, 밑에? 국장. 찾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여기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일로 와보세요. 표준은 공동에서 튀어나왔어요, 단독에서 튀어나왔어요? 공동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미쳐보세요. 그러면 표준은 국장은 일단에 어떤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안 되죠. 대답해봐요. 그럼 공동주택이 여기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단독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의 공시기준을 1월 현재 표준 적정가에 붙고 중앙에 심의를 거치죠. 그런가요? 그럼 씻기 전에 빨리 씻기 전에 자, 19번에 갑니다. 19번에 가면 제가 해드릴게요. 19번 있어요? 도와드려볼게요.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1월 1일 날 해요? 4월 30일 날 해요? 4월 30일 날 결정 공시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국장은 일단에 아까 표준주택은 공동주택에서 선정했습니까? 단독에서 선정했습니까? 단독이 나와줘야 되죠. 그런가요? 그럼 1월 1일을 몇월 며칠로 고치고요? 4월 30일 공동주택을 단독으로 고치셔야 되죠. 단독에서 선정된 표준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 현재 적정가 조사 평가한다는 공시하는 거 맞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간 김에 20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가는 게 맞죠? 옵니다. 자, 그다음에 21번 아까 표준과 개별은 공동에서 구분합니까? 단독에서 구분합니까? 단독에서 구분하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다 풀었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69로 갑니다. 569 가시게 되면 자 아까 그 위에 동그라미 2번 가차례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디에 심의를 거쳐야 돼? 얘는요. 시군구. 중앙이 아니죠. 시군구에 거치고 매년 표준택 가격의 공시기준을 현재 관할구역 안에 개별택 가격을 결정공시해서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해야 됩니다. 답안 그거 우리가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데 아까 여러분들 봐봐요. 표준택은 또 개별 평가할 필요는 없죠. 표준으로 선정된 단독택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한 단독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 표준주택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 그 표준택을 개별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별표 쳐보세요. 아 이게 중요합니다. 잘 이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자 아까 표준지를 선정할 때 토지에 건물이 있어도 있는 거로 봐요? 없는 거로 봐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그냥입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매깁니까? 매기죠? 적정 가격으로. 얘기해봐요.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사법상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는 거로 가요? 없는 거로 가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표준주택도 그렇고 공동주택도 어떠한 설정이 돼 있다면 그게 없었던 거로 간다는 거죠. 대답 좀 해봐요. 그럼 표준택도 전세권 그 밖에 단독택 사용수익에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그렇죠. 이게 나왔어요. 감정평가 시험제. 그래서 그 권리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적정가격으로 산정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표준택은 지번, 가격, 대지면적 정상,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수익 임시도 포함되고 대통령의 지목, 용도지역, 도로상 포함되죠. 넘겨볼게요. 이 신청할 수 있죠. 그 표준택은 이가 있는 자는 결정공시로부터 며칠 이내? 뭐로? 서면. 누구한테? 국장. 국장 통제하죠? 어떤 날부터? 이 시청기간이 만료되는 부터 며칠 이내? 뭐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효력이 있어요, 효력. 표준택은 개별주택 산정만 가죠. 그죠? 표준택은 어떤 산정만?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아요. 표준택 가격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만 가지 다른 기준이 안 돼요. 아까 프린트 있었잖아요. 그런가요? 자, 개별주택 가격 공시합니다. 자, 개별주택. 개별주택도 그냥입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까? 공시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 같은 것들은 대통령이 정한 같은 경우 아까 몇월 며칠 그거예요. 그죠? 정한 건 할 필요가 없고 결정무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유택 결정무시 하는 경우는 당일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 지닌다고 표준택 가격 기준으로 표준택 가격, 주택가격 비준표라는 단어가 있나요? 토지가격 비준표예요? 주택가격 비준표예요? 아까는 똑같이 국장이 얘한테 주택가격 비준표를 작성해줘서 시장이 매기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개별주택은 딱 개별은 따로 있어요. 지번과 가격.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번하고 가격. 대통령이 정한 게 있고요. 자, 개별주택 공시 기준이 다를 수 있죠? 그럼 대통령이 정한 게 동그라미 1번, 얘도 따보세요. 분할합병. 그럼 굵은 글씨. 1월 1일서부터 얘는 4월 30일이니까 5월 30일까지 사유가 생기죠? 그때는 그 6월 1일 날로 가고요. 만약에 6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사유가 생기면 언제? 1월 1일 날로 공시 기준을 잡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아까 개별주택은 기억 들어갔죠? 그냥입니까? 가격 정보 제공합니까? 과세 업무 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가격 정보 동그라미, 과세 업무 동그라미. 자, 국장 갑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 결정 공시도 그냥입니까? 국장이 합니까? 공동주택 매년 공시 기준은 1월 1일. 현재 적정가격이 들어갔죠? 얘도 적정이 붙습니다. 얘는, 얘 자체가 적정이니까. 조사한정에서 어디에 심의를 거쳐요? 중앙.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해야 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국제선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별도로 결정공시하는 경우를 제외된다고 돼 있죠. 그 말은 뭐냐면 국세청장도 결정공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이야 국세청장도 가능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할게. 다 보세요. 공동주택, 기억, 국장, 국세청장 다 기억 들어갔죠? 기억 들어간 애들이 다 공동주택 공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나?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국장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 의견을 들어야 되고 국장은 매년 언제 합니까? 얘는 4월 30일 날 산정 공시한다 했죠. 자, 얘도 공시 기준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 분할합병 넘겨보세요. 그럼 얘도 1월 1일서부터 5월 30일까지는 그 공동주택이 6월 1일이 기준이 되고요. 6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는 1월 1일이 되죠. 그럼 아까 개별주택과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4월 30일이 같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똑같이 3번에 가시면 굵은 글씨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럼 아까 잘하대. 아까 표준주택도 건물이 있는 거로 봐 없는 거로 봐. 그럼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된 거로 보죠. 공동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공동도 전세권 또는 그 밖에 공동주택 사용 수익을 재원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 그 권리가 존재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적정 가격으로 산정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공시사항은 자 아파트니까 그냥이야 동호수 들어가. 지분 명칭 그 다음에 가격 면적 공동주택 공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들어가고 자 5번 갑니다. 5번 별표. 자 여러분들 표준은 개별주택 산정 가죠? 근데 따로 기억. 그러면 개별과 공동의 기억 들어갔잖아. 맞아? 그럼 따로 보세요. 가격 정보. 가세 등의 업무. 빨리 찾아. 찾았어? 네. 확인해야 되는데. 찾았어? 따로 보세요. 기억. 그럼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가격 정보와 가세 업무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봐봐. 표준은 그냥이야 개별주택 산정만 가. 다른 게 없죠. 이렇게 암기해 보세요. 표준은 세금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되죠. 아 이게 봐. 표준 세금 들어가면 돼? 그 표준은 개별만 구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개별인 주택은 세금 들어가도 되고 공동주택도 세금 때리는 거예요. 자 일로 와보세요. 재밌는 거 알려줄게. 여러분 다 있는 곳이 지금 아파트잖아요. 그죠? 그럼 공동주택은 누가 결정공시합니까? 국세청장도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오케이. 아, 잘한다. 그래서 언제 결정공시합니까? 4월 30일. 그죠? 4월 30일 결정공시하죠? 이시청 갈 수 있을까요? 그럼 그 4월 30일로부터 며칠 있네요? 구두로 할까? 전자문서도 포함되나요?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론 이시청마다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외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아파트가
싸다고 이의 시청해야 돼요? 비싸다고 이의 시청해야 돼요? 그죠? 왜 그럴까요? 세금 내니까. 공동주택도 세금과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보유세를 때려가지고 9억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 공시지가가 20%인가 올라가요. 그럼 어마어마한 올라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마 세금이 아마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때려 맞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 건 그냥이야. 얘도 세금 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개별도 세금 때리기 위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이야. 가격 정보를 제공해. 그렇죠. 표준이 제공하는 건 아니지. 표준은 개별을 구하기 위한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문지상에 이제 이런 게 이슈화 돼요. 지금 몇월 달이죠 지금? 3월 달이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한남동 아세요? 저기 이건희 사시는 곳. 땅값이. 그럼 어떤 주택이 먼저 공시될까요? 단독이 먼저 공시됩니다. 단독이. 그렇죠? 언제 공시됩니까? 이거 30일에 공시되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그런 그 이건희 회장 주택은 다 무슨 주택이죠? 개별 주택이에요. 얘기해봐요. 그 개별 주택이 언제 선정하죠? 4월 30일. 공동주택도요. 그 4월 30일 날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뜰 거예요. 그죠? 4월 30일 날 그냥 그냥 공시지가가 올라가.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보유세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염두는 싸다고 이 시청해야 돼? 비싸고 이 시청해? 어마어마한 민원이 발생될 거예요. 강남에 엄청나게 전화 때릴 겁니다. 가만히 있겠어? 이 시청에서? 코로나 때 난리 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우 미치겠다.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은 그냥이야 개별주택이에요. 공동주택만 가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가격 정보도 제공하고. 표준주택은 아닙니다. 표준은 그냥입니까? 개별을 구하기 위한 겁니까? 그 표준은 그건 아니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셨어? 다시 기억. 개별주택, 공동주택. 가격 정보, 가세 업무. 가격 정보, 가세 업무. 표준은 이게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꼭 4월 30일을 기억하세요? 그날 엄청날 거 나타나면 막 신문에 막 때리고 막 난리 났다 뭐 그러면서 뭐 보유세는 주택 하나만 있어도 때리거든요. 그죠? 고가 주택에 대해서. 강남에 안 사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이의 신청이 있어요? 자, 그럼 공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공주택 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 공시로부터 며칠 이내 구두로 서면 전자문서도 가능하죠. 국장이 이의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국장은 이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고 인정될 때는 어디에 심의를 거쳐야 돼요? 중앙. 이의 신청인의 그 결과 신청인의 서면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지? 그 다음에 프린트 봐봐. 비주거용은 공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왜 그래?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그냥 시간 낭비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심심할 때 내 프린트를 보면서 단독을 뭐라고 하고 일반 공동을 집합 그것만 알면 게임은 끝나요. 맞습니까? 그냥이야 주택공시랑 똑같아. 똑같죠. 근데 주의하실 게 아까 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산정을 해요. 근데 비주거용은 감정원만 아니라 평가업자 둘 다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해도 돼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그것만 나오지 얘네들을 굳이 얘네들을 주택과 똑같은데 비주거용을 낸 놈들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비주거용이 들어간다면 지네도 헷갈리거든요. 따라서 비주거용. 그럼 비주거용을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아, 얘기해봐. 내가 출제원들을 알아. 그죠? 얘네들이 비주거용까지 낼 애들이 없어. 왜냐? 그냥이야 지네도 짜증나. 다 들어. 알겠죠? 그냥 내 프린트 보고 그냥 책 보지 말고 뭐? 단독을 뭐라고 하고? 공동을.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야. 개별만 그냥이야 시장이. 나머지는 다 국장이었잖아. 효력도 다 똑같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럼 비주거용 암기할 필요가 없이 다른 것들을 하시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자, 그래서 갑니다. 나봐요. 개별만 누가 해요? 나머지는? 틀리기만 해봐. 한정. 국장은 어디에다가 심의를 거쳐요? 얘는요. 신고. 공시 기준일은 몇월 며칠이에요? 여기에 1월 1일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여기 다 말일이에요.
그죠? 따라서 25, 144, 144, 144라는 거죠. 그래서 2월, 5월이 토지예요. 그럼 여기에 2월, 5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들어가면 안 되고. 이시청 가능하죠? 공실부터 며칠 이내? 9두로 해? 서면으로 하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표준은 어디서 태어났죠? 단독에서 태어났어요. 이거 계속적으로 내요, 얘네들이. 그죠? 그 유명한 4대 가부를 아시나요? 몇 대 가부를 아시나요? 4대 가부가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4대 가부가 뭐냐고요? 개별공시가의 효력이라는 거죠. 그죠? 사용료, 대부료, 과세, 부담금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표준은 개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죠? 다른 업무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표준은 개별만 산정합니다. 왜냐면 표지고시가는 그래도 하는 업무가 많았어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개별만 구합니까? 다른 업무를 안 해요. 표준은 개별을 구하기 위함이죠. 맞나요? 왜요? 개별이 하나예요?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표준을 구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표준은 개별이고, 자, 기억은 그냥입니까? 가격 과세하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슈화되는 게 그냥입니까? 공시가격이 올라갑니까? 동영상 보세요. 자, 특히 강남에 사시는 분들. 언제가 난리 나요? 4월 30일 난리 나요. 4월 30일. 지금 인터넷 지금 나와서 공시가격을 얼마 올렸다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법에 통과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세금이 때려먹어요. 종부세 아시죠? 국세. 재산세 아시죠? 그죠? 공시가격 다 매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그냥이야? 이의시청이 들어가. 그럼 공시로부터 며칠이네? 30일이네. 그럼 5월달 가서도 굉장히 뭐 민원이 엄청나겠죠. 공무원들이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전화하거든. 막 전화해서 죽여버려. 세금 어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연결시키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게 암기하지 마시고, 아, 공시가격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프린트는 막 버렸나요? 이거 뭐 하나요, 이거? 이게 중요한 거,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요 한 페이지에서 다 나올 수도 있어요. 요 두 페이지 정도. 그래서 요 정도로 완벽한 겁니다. 그죠? 아니, 강사는 다 자기 자랑을 해요. 그래서 완벽한 거니까 꼭 가져가셔서 공시주체, 공시일 효력, 이렇게 해서 꼭 암기를 하셔서,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책이 읽혀요. 그죠? 책부터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걸 한 다음에 먹고 책을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계산기를 꼭 갖고 오세요. 그래서 계산기를 갖고 오셔서, 감정평가는 계산을 많이 했어요. 감정평가는. 그래서 원가 비교 수익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어떻게 이제 제가 또 수익 방식도 있으면 하는데, 제가 이 4타임 정도로 가니까 꼭 연비 그 지금 상황에서 꼭 암기해야 될 계산 문제라든지 야매라든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계산기를 또 어떻게 두드리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계산기를 꼭 갖고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책하고 계산기만 가져오면 돼요. 다음 주에 갖고 오세요. 오늘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갈게요. 뭐 아쉬워하시는 것 같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